안녕하세요. 김아랑TV의 김아랑입니다. 오늘은 50문 50답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김아랑. 95년 8월 22일. 172.7. 관심사? 고양이? ISTP. 댓글로 지어주세요. 기억 안 나요. 롤? 생각의 전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핸드폰 보기. 유튜브 보기. 해외여행.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 레게 막 변발 이런 거야? 그래. 해보고 싶은 머리. 탈색한 상태에서 파마. 최유리라는 가수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입니다. 혼자가 아닌 나. 블라인드 사이드? 블라인드 사이드. 없다. 중성적인 향. 스포츠 브랜드 중엔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셔츠 깔끔한 스타일, 심플, 쿠키 앤 크림. 하나의 디저트? 크로플? 고양이. 캐넨. 유튜버. 조승연의 탐구 생활. 지식을 습득하는 느낌을 받아서. 일당? 돈, 잠깐. 돈이라고요? 김아랑과 친해지는 방법. 번외로. 혈액형 O형을 좋아합니다. 잘 맞는 것 같아. 대화가 잘 돼. 진짜요? 여기 다 O형이네요.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 O형이세요? O형이래잖아요. 내가 어쩐지 지금 말이 많다 했어. 진짜 있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표현할 수 없다. 귀여워. 사진첩에 있는 고양이 사진 보기? 새벽 운동을 나가는 게 의무가 아니었는데, 자, 오랜만에 한국 도착해서 훈련을 좀 일찍 시작해 보려고 맘먹고 알람을 맞췄는데, 그냥 자버린 거? 시차 때문입니다. 아직 피곤이 남아 있어서요. 타임슬립. 미래로 가서 모든 상황을 알고 싶어요. 전 드라마나 영화도 결말 찾아보고 보는 편이거든요. 뭔가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미리 알게 되면 그 전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사파리. 아무 고민거리 없이 잠에 들 때? 아, 있어요. 오늘 매니저님한테 들었던 칭찬인데, 칭찬이라고 할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분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 맞죠? 칭찬. 너참 긍정적이다. 웃음이 나오냐? 그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의 모든 대회? 그래도 한 명이 낫죠? 다섯 살 과윤기요. 있어요.
왜요? 아니. 아 진짜 이거 근데 좀 웃긴 얘긴데? 아 이거 근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아니 저도 모르니까 얘기 그런 거예요. 언니 이게 몇 달 전에 꾼 꿈인데 지금 진짜 어이가 없는데 꿈에 손흥민 선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게 벌써부터 웃겨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분명 꿈이다. 근데 차 어떤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차를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이런 유니폼이 진짜 한 몇십 개가 널브러져 있는 거를 저한테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사인해주고 저는 유니폼을 받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웃기죠? 너무 뜬금없어서 웃기지 않아요? 아 어렵다. 100억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가고 싶은 상황이 없어요. 없다. 아 생각이 안 나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아 저 이렇게 약간 저 완전 T라서 망상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중학교 때 꿈이 그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도 좀 이런 런웨이에 서는 모델 말고 잡지에 나오는 모델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옷도 좋아하고 예쁜 옷을 막 입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런 조금 관심을 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인데 일단 저는 단체전만 출전하는 만큼 단체전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딸 겁니다. 할 겁니다. 해야 합니다. 몰랑이들아 안녕. 반말 좋아해요 몰랑이들은. 먼저 항상 고맙다라는 말을 늘 하고 싶고 늘 할 거고 앞으로도 할 건데 몰랑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좀 힘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몰랑이들의 응원이 정말 나에게는 울컥. 나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할 테니까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 몰랑이들이 너희가 응원하는 너희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고마워. 안녕. 문답을 마친 나에게 너무 재미가 없다 아랑아. 아 진짜 뭐라 그러지?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어. 저 개그 욕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질문 두 개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웃겨볼까요?